오늘도 여러분한 다구름 소리와 함께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도 스노클링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북이하고 정어리떼를 동시에 볼 코스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아예 거리가 산호까지 봐야 되니까, 라이언핏이 있는 산호 지역까지 갔다가 가야 되니까 거의 1.5km 가까이를 스노클링 해야 돼서 1.5km도 넘겠다. 한 2km.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은 쓸물이라서 어제보다 물이 훨씬 많이 빠졌네요. 아,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것도 처음 보는데, 또 바다 속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날씨도 어제보다는 훨씬 맑고 시야가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다 오두막이 보이네요. 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오늘 너무 조용한데? 원래 이런가? 원래 목요일은 이렇게 조용한가? 오늘은 입구에서 조금 더 오면 준다이브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저기 좀 튀어나온 구조물 있는 저쪽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쪽에서 오늘 입수를 해볼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저쪽에 라이언피쉬가 있더라고. 라이언피쉬가 저쪽에 어저께 라이언피쉬가 있기 때문에, 또 산호가 저쪽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거북이 있는 데까지 한 1.5km를 수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중다이브 조금 더 와가지고 입수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첫날에 거북이 왔던 데까지 왔는데 이쪽에 거북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없고 이쪽 지역은 산호가 조금 흥쇄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도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짐 있는 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짐에서 그래서 입구에서 한 800m, 900m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이고 오늘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없네. 이상하게 나왔는데 오늘도 한 시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도 춤 다이브는 또 다이빙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은 그래도 이하게 남은 한 마리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오는 길에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곤란해하고 있던데 그냥 구해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데 그냥 지나왔어요. 내일 또 안 오는 거 아이가 또 그냥 거북이 또 일단 내일도 한번 볼게요. 거북이 오는지 저기 아까 입장한 자리가 앞에 배가 보이는데 두 번째 배가 보이는 데서 입사한 것 같은데 나연도 지금 못 봐가지고 내일은 이쪽 백사장이 보이는 이 근처 이까지 와가지고 이 집 앞에서 조금 멀더라도 약간 걸어서 이까지 와서 입수를 해서 어제 같은 곳으로 쭉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쪽이 오늘도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호도 많고 라이언 피쉬도 있고 했는데 아 이쪽이 확실히 정신이 됐어요. 저쪽보다 저쪽은 앉아있으면 뭔가 양쪽이 다 막히겠어. 깝깝해가지고 제가 좀 휴식 취할 때는 항상 이쪽에 오거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여기 또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는 한번 sorry 몇 대는 깼네. 얘네도 애들이 놀고 있는데 뭐 집을 만드나 봐. 오늘 상당히 썰물이 보면 바닥에 이끼가 있는 부분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도 좀 있고 어제는 없었는데 아마 썰물이라 가지고 지금 청소하시는 분 오늘 또 청소하네. 아 이쪽도 지금 썰물 되니까 어제 안 보이던 상어 바닥에 엄청 많이 드러났어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저쪽에 뭐 애들이 아, 오늘은 염소들이 여기서 또 놀고 있네. 염소들은 원래 파이를 잘 타죠. 산양 비슷해가지고 생긴 것도 애들은
우리나라 염소에 비해서 더 사냥같이 생겼어. 얘 못 올라가는 건가? 얘가 대장인가 보다. 쳐다보네. 잘못하면 볼로 바뀌었는데. 얘들은 왜 안 올라가? 아, 집에 가네. 우, 우와. 장난 아니네, 우, 역시. 우. 야, 역시 염소들 바위 잘 타는구나. 와, 뛰려고 그래? 우, 또 뛸라. 뛰려고? 오 마이 갓.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못 뛰어 내리는 건가? 헬로. 헬로, 놀러 왔네. 헬로. 헬로. 별거, 별거 보이는데. 저기 어저께 근데 내가 쉬던 자리 아니야? 내가 쉬던 자리 같은데. 아이씨, 형 어디나 씨. 여기 배 만드는 분 아직 계신데, 과연 제가 갈 때까지 얼마나 완성될지 모르겠네. 아, 어제도 이 방수팩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조금 들어갔었는데, 이거 위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쪽에 조금 찢어진 부분이 있네. 구멍이 났어요. 아, 진짜. 여행을 다니게 되면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어저께 또 선글라스도 여기서 산 선글라스도 이렇게 부셔져. 야, 드디어 3일 만에 해를 보네, 해를. 아, 내일은 스노클링 할 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물고기도 잘 보이고. 헬로. 해가 뜨니까 지금 11시 20분인데 낮에 바다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예뻐요. 경치가 저쪽에 에메랄드 빛 보이죠? 와, 환상적이다. 크로마리.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 오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또 잠수하고 또 나오는 분 계시네. 애들은 지칠 줄 모르고 노네, 애들은. 여기 잠수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여기는 근데 지금 이 에메랄드 빛 자체 보이는 쪽은 수심이 얕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산호, 볼만한 산호라든지 물고기 보려면 딱 에메랄드 빛이 끝나는 최지점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구간이 거의 뭐 한 150m 가까이 돼 보이는데, 멀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잠수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볼만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헬로. 개 한 마리 지나가시네. 기계는 이제 좀 커.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얘야. 먹을 거 달라고. 애기 물이다가 그냥 안 주는 거 가네. 자.
날씨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도 운동을 좀 해야 돼서 여기서 오늘 저쪽에 뷰가 파라다이스 비치 쪽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운동 대충 하고 들어가겠네. 염소가 여기까지 왔어요. 갑자기 아니 염소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네. 더워서 온 거야? 아, 얘들 진짜 자유롭게 사는 염소들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근데 대장이 계속 쳐다보네. 아우, 뿔이 무서운데. 부딪히면 좀 타격 좀 있겠는데. 쉬어. 니네들 할 거 해.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왔는지. 바위에 묻은 소금을 핥아먹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아, 저기 바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바위를 핥아먹고 있는 게 보이나요? 지금 하얀색 염소. 네, 제가 예전에 다큐에서 봤는데 부족한 염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장도 그렇고. 염소가 바닷가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좀 보기 힘든 환경이네요. 염소가 좀 우리나라 염소보다는 좀 이쁘게 생겼는데 좀 산양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바위도 되게 잘 타고. 지금 흰색 함놈은 겁이 없네. 나한테 여기 가까이 오는데. 저기 뒤에 갈색 쟤는 방울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숨는 것 같은데. 방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몸에 비해서. 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안녕. 뭘 보냐, 얘들아. 쟤들이 여기 주인이니. 오늘도 바닷가에서 이제 두세 시간 쉬었고 숙소로 가볼까 하는데 가는 길에 쓰레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주워보려고. 여기, 아, 이거 이런데 쓰레기가 다 있네. 오, 먼지가 엄청 나는데. 어우, 쓰레기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 여기들이 쓰레기가 있죠. 아, 근데 이게 먼지가 많이 나네. 이게 지금 오래된 쓰레기라서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거든요. 똑같은 천 종류도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왜냐면 그게 폴리에스테린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주워야죠. 아, 진짜 이거 쓰레기가
지금 태풍이 와서 그렇다 그런가? 잠시 이분 이제 좀 죽고. 아, 대형에도 쓰레기. 쓰레기가 아이고 이리 많아. 아이, 또 개가똥을 놓네. 개똥은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주워야 돼. 아, 진짜. 아, 이거는, 이거는 스티로폼. 스티로폼이 바다에 엄청 안 좋아요. 스티로폼을 무조건 주워야 돼. 여기도 쓰레기가, 아이고. 미세플라스 때문에 거북이가 엄청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1년에. 우와, 씨. 무거운 쓰레기. 잠깐 주웠는데 벌써 한가득이네, 한가득. 여기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냥 버리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데 놀러 오시면 쓰레기를 좀 잘 주웠으면 좋겠어요. 거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거북이를 볼 수 있겠죠. 거북이도 지금 여기 와서 한 마리 겨우 봤는데 그 거북이도 이런 미세플라스틱 먹고 죽어버리면 이제 거북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와, 저 쓰레기 너무 커서 안 되겠다. 그 매일 있는 거고. 에이티에서 돈 찾으려고 하니까 개가 와가지고 괴로운가 보네. 오늘도 저녁은 간단하게 망고로 해결하려고 어저께 시장에서 망고 좀 샀거든요. 망고, 오 쉣. 깎는 건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깎으면 돼. 사과처럼. 이렇게 근댕이 큰 망고를 오우 쉣 노을 보러 해변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있네. 많지는 않지만. 그쪽에 요가하는 분 계시네. 와, 이거 나무 쓰기 힘든데. 잘하는데. 노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또 쏟아져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막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사람들이 지금 막 대피하고 있어. 지금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비가 마요 마요. 노을이 살짝 쉬려고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네. 살짝 빨갛게 보이긴 하네. 아주 살짝 서양이 지긴 하는데 아직도 비가 와요. 그래서 구름도 좀 많고 이런 것 생각.
이 동네 노을 보기 힘드네. 이제 비는 그쳤는데 좀 흐려가지고 노을은 조금 보기 힘드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노을은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아주 약간은 노을이 있죠. 아쉬운 대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노을인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직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